네, 오늘 전문가들 대부분이 상승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4명, 하락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삼화 네트워크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하이비전 시스템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코덱스 200 선물인버스 2X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성웅 차장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상승장 전망하면서 FNF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상승장 예상하면서 화장품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서영원 전문가님,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반등을 했는데 어제 우리 증시는 뭐 좋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의 반등에 비해서 한국 증시에 대한 매물 아쉬움은 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오늘 전일 미국 증시의 반등세는 한국 증시에 오늘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소비자 신뢰 지수의 발표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108.3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해서 침체와 여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하게 되는데 예상치보다도 좀 높은 모습들이 나타났고 소비자 신뢰 지수는 심리적인 지표인 만큼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좀 전망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정작 소비자들에 있어서 소비 패턴에 대해서는 좀 위축되는 모습들은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뒷받침해주는 미국의 시장의 좀 특징이 있었는데요. 전일 나이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견고한 실적을 좀 발표했고 가이던스 자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12%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대표적인 소비 지표로서도 우리가 좀 좋다라는 점이 여기서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되는 모습들은 한국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일 마이크론 실적도 사실 좀 발표가 돼서 위축되는 모습이었지만 CEO의 자신감 있는 좀 발표가 있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했다라는 점도 한국 증시에서는 상승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 뭐 일본발 이슈였긴 했습니다만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외국인 수급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전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의 흔들기가 좀 상당히 컸던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선물 쪽에서의 매도폭이 크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좀 강한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2350선 위로 좀 올려놓고자 하는 힘이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장에서 악수권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리에서는 그래도 낙폭 과대에 따른 좀 반등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시장에 대해서는 종목에 대한 실적과 수급이 좀 따라오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에 힘입어서 강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박스권 장세 속에 일단 낙폭과대 위주로 반등 시도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자, 연말 랠리는 좀 무산된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고 계신데 연말을 잘 보낼 수 있는 투자 전략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12월 첫 거래일만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뭐 1년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생각보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를 보자면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몇 거래일 남지는 않았지만 남은 2022년도 동안 어느 정도의 반등은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지표들이나 여러 가지 재반 상황들을 봤을 때 계속해서 부담이 되거나 2023년도에 뭐 시장이 약세,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불확실성이나 그런 불명확함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2022년도 기준으로 저점을 찍었었던 게 9월 말경입니다. 9월 말에서 10월 중순쯤에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이 저점대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9월 말일 기준으로 어제까지 전일까지
외국인의 순매수가 6조 이상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떠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우리나라 시장이 언제 돌아올 것이냐라는 그런 뭐 물음표도 계속해서 보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9월 이후에 10월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형주들을 매수하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발표된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향후 흐름을 생각해 봤을 때 아주 안 좋을 것이다라기보다는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남아있는 22년 동안 아주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하반 경직은 계속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내년 2023년도를 좀 목표해 본다면 그래도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거나 뭐 성장성이 뚜렷하거나 실적이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들이나 업종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서 뭐 자금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조금씩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진입해서 매수해서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뭐 섣불리 매도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실제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희망을 갖고 남아있는 2022년도와 내년을 좀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 큰 폭의 상승보다는 하방 경기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시면서 일단은 실적 개선이 유지되는 종목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사마 네트워크스를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뭐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모멘텀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드라마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획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 들어서 미디어 콘텐츠 주들의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섹터를 좀 강조해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한할령 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죠. 그래서 슬기로운 사생활 시즌1이 중국의 OTT에서 처음으로 12월 달에 서비스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인 기사를 좀 살펴보면 6년 만에 중국의 안우이 위성 TV에서 한국 드라마를 좀 반영한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뭐 낭만 닥터라는 드라마로 지금 시즌2까지 승행에 성공을 했는데 23년에 시즌3로 다시 한번 좀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놓여있는 상황이고 시즌2까지는 방송사의 IP를 제공을 했다라면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제작이 좀 참여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좀 놓여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 수급들을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12월 달 들어서는 기관 수급, 투신과 사모펀드 쪽에서 지속적으로 좀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200일선에 대한 저항대가 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 번에 좀 공략하는 것은 좀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다만 눌림목 조정자를 이용하신다면 23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사마네트워크스를 꾸준히 좀 체크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되니까요. 이 점 관심 있게 살펴보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사마네트워크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저는 그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업종분들이 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2023년도를 좀 대비하는 입장에서 종목군들을 따져보자면 2023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CES가 열립니다.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인데 2020년도 이후에 최대 규모로 열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전제품 박람회에서 여러 가지 업종들이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까지 이제 이 XR 확장현실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관련해서 헤드셋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 하이비전 시스템이 과거에는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용 모듈에만 이제 많은 모멘텀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판매량에 따라서 실적이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이 스마트폰에서 XR 기계, 확장현실 기계 쪽으로 이 하이비전 시스템의 매출
시초가 다변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하이비전 시스템이 또 이 애플의 XR 관련돼서 검사 장비를 납품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23년도 초에 1월 달에 CES가 열리면서 XR 확장 현실에 대한 기기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다면 하이비전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도 2023년도에는 매출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하이비전 시스템을 카메라 모듈 쪽, 휴대폰 쪽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이 매출처가 XR 확장 현실 기기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니까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시고 이 하이비전 시스템이란 기업을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2022년도나 2023년도까지도 시장 대비 좀 우세한 네. 유리한 수익을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